1인 스푼. 와, 맛있겠다. 이게 내 건가? 뜨겁지? 아우, 뜨거워. 좀 식혔다 먹어. 고마워. 뜨겁겠다. 김 나는 거 봐. 보통은 페퍼로니 피자가 나한테는 너무 짜거든. 맛있네. 지나가면서 이거 먹고 하고 갔는데. 아, 그래 봤었어? 나 저거 신경 안 썼네. 여기 맞아? 여기 2층이라 그랬는데? 어, 오픈? 도대체 뭐지? 어, 맞아. 도자기 배우는 클래스도 있다 그랬어. 난 이거 꼭 먹을 거야. 덩어리 숲떡. 말차우유 하나랑 식혜 하나랑 덩어리 숲떡 하나 주세요. 와. 병이 진짜 이쁘네. 마이가 또 있었어. 조금씩 따라 먹어야 되겠네. 동동 좋죠. 이게 이렇게 우와. 그냥 쓱쓱쓱 해서 먹으라. 이게 무슨 맛이지? 모르겠어. 뭔가 여러 가지 맛이다. 레몬, 약간 인절미가루에 무너지는 거 아니겠지, 계단? 어, 그러네. 좀 무섭다. 그렇지. 접합 부위가 부러질 것 같은데. 에이, 어, 무서워. 그냥 난간이네. 아하. 진짜 난간.
냉차 하나 하고 복숭아 소다 하고 자기 양갱이 먹을래? 양갱은 팥 하나랑 밀크티 하나 주세요. 이렇게 포장해줘야 돼요. 이게 팥양갱이고 이게 밀크티인가 보다. 복숭아라 그러지 않았어? 근데 레몬이 들어가 있어. 이걸 보여주고 싶어. 냄새 조금 거 아니야? 집에 있으면? 응? 아니 이거 차가운 거야 자기야. 냉차야 냉차. 아. 얼음 동동 떠 있잖아. 엄청 연한데? 쫀득쫀득한 양갱이 아니야. 많이 안 다네. 좀 맛있다. 근데 자기는 싫어하겠다. 밀크티. 그래? 밀크티는 약간 쓴 거 아니야? 기름 때문에. 그래? 뭐 이런 거 순두부 이런 거 해가지고 같이 먹을래? 순두부가 없나? 꼭 순두부 아니어도 되지 뭐. 흐리게 진짜 흐리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국물에 비해 재료가 너무 많은 것 같아. 게으른 스푼. 좀 따뜻하네. 아 맛있다. 진짜 안개밖에 없더라. 그 정도 그래. 6시 이렇게 딱 잘 잠이 안 들었지. 금산 산장은 나중에. 돌아서 와야겠네. 아, 돈 만지겠다. 미끄러지. 해도 돼. 그냥 사라져. 사라진다고?
식감이 아니지만 약간 흩어지는 식감이네. 근데 맛있다 양념은. 좀 징그럽긴 해. 멸치가 너무 커서. 이렇게 먹어도 더 맛있어. 뭐. 그럼 나는 고종의 커피를 먹고 이게 촌지 플레이트. 이건 고종의 커피라 그랬어. 써. 네, 맛있어. 사람들이 그게 있네. 되게 저 예산으로 출입 밴드를 만들었어. 가다가 팔 아프겠다. 저기 가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? 아이 그럼. 알레르기에서 꽃 떨어지는 분들. 진짜 멀리 왔다. 저기서 온 거잖아. 저기 노 드는 사람들은 저렇게 오는 거야? 맑은 날이었으면 진짜 탈했겠다. 그치. 엄청 맑았을 걸 이제. 근데 지금 햇빛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. 스르스르. 이게 독일 전통 과자야. 괜찮네 맛이. 어때? 맛있어? 맛있어? 딸기잼 같은데? 딸기잼. 감사합니다. 밥을 고봉밥으로 주시네.